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서 옥에서 쓴 편지가 네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에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또 갇혔어요. 풀렸다가 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는 연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글도 쓰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로 옥중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예, 1장 18절 네,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치려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2장 17절 18절 네, 우리 또 봅시다. 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본문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은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넉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다 기뻐하는 소리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요. 그 중에서 핵심절이 오늘 본문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외우지요.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기뻐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짜증낼 일, 기분 나쁜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늘 드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소문 만복내요. 웃으면 만복이 와요. 네,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냥 다 갖춰야 그 중에서 뽑힐 대통령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이상하다. 그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미소 때문에 됐다, 웃음 때문에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백만 불짜리 웃음이 있잖아요. 그 웃음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고, 웃음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사고, 웃음 때문에 많은 사람 지지를 받고, 그 미소 때문에 웃음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음, 이 기쁨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요. 삶은 계란에 찍어 먹는 소금 같아요. 예. 그리고요,
여름 타당마당의 얼음 냉수 같지요. 일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엔 화살도 비껴간다. 한국 속담에는 웃는 얼굴엔 침 뱉지 않는다. 예, 웃음은 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받게 하시려고. 항상 기뻐하고 웃으시다가 많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미소를 짓고 출근하는 사람 보통 성공한대요. 거울 앞에서 스마일 웃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직장 가서 그 모습으로 직장 사람 대하고, 그 모습으로 대하니까 직장 분위기 좋아지고, 그 모습으로 다른 모든 사람 대하니까 모델이 잘 풀려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팀워크도 잘 되고 성공하게 된다. 우리가요 그 사람이 좀 다른 면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그가 밝은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고 하면은 그 사람 함께하는 거, 그 사람 함께라는 거 즐거우고 기쁩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그냥 밤낮 시무룩하고 불레 씹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고 밤낮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짐스러워요. 좀 거리가 떨어지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항상 웃고 기뻐하면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짜증내고 막 불평하면은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읍시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웃으면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요 한 웃으면은 몸의 모든 이 기관들이 다 움직인대요.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5시간 5분 동안에 쉰다고 웃으면은 다시 운동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웃으면 행경막이 깊이 내려가면서 맑은 산소를 더 많이 호흡하게 되고 심장도 부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웃으면 진통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신나게 웃으면 한 2시간 동안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아프다 그러죠. 아파서 덜 아프게 진통제를 쓰는데 진통제로 인해서 아픈 것은 진정되고 사라지지만 다른 약의 효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아프지만 다른 약의 효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웃으면 약 먹지 않고도 진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진통제 없이는 못 살았는데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 아, 그런데 진통제를 안 먹는데 별 안 아프더래요. 아, 신나게 웃으면 진통 효과가 있구나. 그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늘 진통제 먹는 입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웃으면서 진통제를 줄이고 하면서 웃다 보니까 병까지 나아버렸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웃으면 몸에 엔돌핀도 생기고 몸에 저항력도 강해 병을 싸워 이기는 저항도 강해집니다. 대신 짜증내고 불평하면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저항이 약화되죠. 그것을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야 사람은 알고 그 소리를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들 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웃으면 정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어라, 항상 기뻐해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요 웃으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요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이가 틈타지를 못하지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말과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빼앗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영적 승리 비결이 되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웃고 감사할 때 영적으로도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만 해도 병원에 갖다주는 의료비 훨씬 줄 거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멋진 수정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천국 입성 연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웃으면서 살다 보면 이 땅 떠날 때 기쁨의 나라, 웃음의 나라, 감사의 나라, 저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 원망, 불평, 짜증, 짜증, 불평, 원망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지옥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땅 떠날 때 지옥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니까. 아이 목사님 언제는 말이지 우리 행함으로 군받지 않고 뭐 저 믿음으로 군받다더니 이제는 뭐 행함으로 군받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주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분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기쁨으로 성김에서 그 말대로 살고 신뢰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짜증 원망 불평이면은 입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직분을 볼 때는 믿는 사람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원망 불평 짜증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에 이르는 겁니다. 믿고 삶으로 그 믿음이 우리 나에 대한 진짜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믿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삶에 영향을 줘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천국 연습 부지런히 하십시오. 기뻐하고 웃고 감사함으로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면서 천국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익숙한 저 영원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래요. 웃어야 될 이유가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아 정말로 웃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웃지요? 어떻게 하면 항상 좋아서 기뻐할 수 있죠? 아 짜증나는 일, 웃지 못할 일이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좋아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확신이 넘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좀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혹 실수로 시궁창에 엎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거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천체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는 기본 단위가 빌리온이래요. 밀리온도 아니고 빌리온이래요. 그런데 은하한 은하계의 배릴 수를 이야기할 때 빌리온으로 이야기한대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는 은하계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주에 그는 은하계가 2조개가 있대. 깜짝 놀랐어. 그 광대무변 우주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요? 이웃집 아저씨요? 아니요, 내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내 아버지요.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확실히 믿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입히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부조원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좋게 해줄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에 대한 성경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 예측이냐 그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8장 38절 39절 다시 봅시다. 다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무엇도 어떤 것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 되시면 하나님, 내 머리카락이 하리계시면 하나님, 그분이 날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외아들 주시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살을 목숨 버려 주시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믿어지면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다. 결국 좋게 해줄 거야. 결국 좋게 해줄 거야. 이는 믿음으로, 이는 확신으로 어떤 상처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여 기뻐하라, 5절에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좀 어려움이 닥쳐도 내 혼자 운 나빠서 재수 나빠서 나만 다른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일만 있었나? 좋은 일도 많이 있었잖아. 넓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우호정진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동산을 국경에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산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이후에 칠레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에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은 예수님 우리 등지단 말이냐, 예수님 우리 나라 관심이 없단 말이냐, 너희들만 산단 말이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막 여론이 들끓고 막 우호정진에서 세운 동상이 그냥 예수상이 막 그 나라의 우호를 해치게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한 기자가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칠레보다도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낫다 소리죠. 그 기사 후에 그 모든 논란이 그냥 다 진정되고 평화가 왔다. 똑같은 상소에서도 어느 쪽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짜증내고 화나고 난리를 칠 수도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다. 어떤 회사에 판매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은 판매하듯이 거절을 당해도 기뻐하고 거절 당해도 기뻐하고 거절 당해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 사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자네는 도대체, 아, 안 팔리면 기분 나쁘잖아, 이게 상징이지, 근데 왜 항상 기뻐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열한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의 물건을 사더라.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실패하면 앞으로 열 사람만 더 만나면 된다. 아홉 분만 더 실패하면 된다. 두 사람 만나 실패하면 이제 여덟 분만 실패하면 된다. 다섯 사람 만나면 이제 예 다섯 사람만 더 만나 실패하면 된다. 내가 만나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점점 높아지는데 왜 내가 짜증내고 화낼 거냐. 실패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할수록 성공 쪽으로 내 더 나아가고 있는데 왜 기뻐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차가 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내리 먹이시고 구름 기도 불 기도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백성들은 막 그냥 밤낮 운망 불평하고 이래서 죽는다 하다가 그 말대로 믿음대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요소 갈렙 똑같은 상수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다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장이 됐습니다. 수정교회는 봄이면 초청, 가림은 결실로만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어떤 각도로 보느냐
안 좋은 쪽으로 보냐 좋은 쪽으로 보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정교회는 부담을 줘서 안 돼, 떠나야 돼, 아, 또 부담 줘, 가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쪽으로 생각한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야. 한 셈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그득그득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실이 복음을 알려서 군박해야지. 그런데 그 알면서도 내가 바쁘고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해야 되죠. 알면서도 소홀히 했는데 봄 가을에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들들 볶아서 억지로도 하도록 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주니 수정교회야말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른다. 나 복받게 하는 교회다. 수정교회 진짜 교회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감사하게 될 줄로 예 믿습니다. 예, 이 결실 이 운동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느냐 좋은 쪽으로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병에 물이 절반 남았는데 이제 겨우 절반이 안 남았어? 그리고 걱정할 수도 있고 아직도 절반이 안 남았네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장점을 다 갖춘 사람 없고요 단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 안 좋은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장점을 생각지 않고 단점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단점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안도 생각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좋은 일은 다 묻혀버리고 그 사람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생각하지 않고 장점 생각하면 단점은 장점 속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은 좋은 일 속에 묻혀버리고 그는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장단점 있고 어차피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만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패 원망 생기고 그러다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든다. 어차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장점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데 왜 좋은 길을 안 택하고 엉뚱한 길을 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장점 생각합시다. 좋은 일 생각합시다. 넓은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기뻐 감사합니다. 그는 멋진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기뻐하며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출근할 때 예, 저는 보통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차를 지하에 대게 돼요. 어제 출근하려고 이제 지하 차를 지하 대니까 지하로 내려와서 차를 차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금요일 날 외부 강사 오셨는데 그 내 차를 모셔드리라고 해서 차가 우리 집에 안 가져왔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 지하 주차에 들어간 거예요. 왜? 나는 습관적으로 지하에다 주차를 했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하 주차에 내려간 거다. 그렇지? 사람이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데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늘 기뻐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쁨이 몸에 배인다. 운동선수가 피아니스트인지 예술가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닙니다. 밤낮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의 모든 기능 구조 모든 것이 거기에 적합하게 점점 그렇게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자연스러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 배워지면서 기능이 그쪽으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웃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 향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가진 것도 적고 훨씬 못하는데 뭐가 저렇게 밤새 싱글벙글이야? 비결이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 그럼 벌써 그게 벌써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 감사 하게 되고 웃게 되지고 웃을 도 생기고 몸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이 여러분 얼굴 속에 삶 속에서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기쁨이 습관화돼서 여러분의 표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표시가 되는 그래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웃을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약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믿음만 확실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거리가 생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아십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준다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럴 때 너가 직접 해결하려고 쏙 끓이지 말고 쏙 끓이면 병들어. 나는 나를 아버지를 부르는 내 자녀들이 쏙 끓고 병들을 원치 않아. 너 문제 해결 안 돼. 너 힘으로 해결 안 돼. 그건 나한테 맡겨. 맡기되 기도로 맡겨. 맡기되 짜증내면서 맡기지 말고 감성으로 맡겨라. 하는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면 내가 해결해 주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 내가 해결하려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염려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 타령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같이 걱정의 염려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함이 응답에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면 짜증,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감사로 맡겨버리면 그는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행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오바 그래 너는 나를 진짜로 믿구나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 좀 기다려라 내 때에 너 때가 아니고 내 때에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시는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해결하려고 부담께 안 구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 얼른 안 되니까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다가 병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승리하시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내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 머리카락 참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감고 나면 이 다 빗습니다. 빗에 골고루 패서 덮는 거요. 그리고는 섣불리 뿌려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 한 대도 시간 얼마 걸리지 몰라. 근데 여러분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감고 덜덜 털면은 깨끗한 분 그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없죠? 시간도 덜들고 돈도 덜들고 신경도 덜 쓰고 그거 감사거리입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 이렇게 숫자 적어도 내 머리카락 대충 얼마인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많은 세상에 너희 산다는 걸 안다. 그러나 걱정 말고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너희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챙겨주마. 주님의 말씀 믿으시고 다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시다가 영원 천국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